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십니까? 그 여의도 불꽃놀이 같은 거 제가 알고 있기에 가을에 하나요? 예. 가을인가 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도 가본 지 오래돼서. 근데 불꽃놀이 우리 뭐 해변에 가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새해에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선 왕조에서도 불꽃놀이를 즐겼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볼까요? 한번 이 지금 기사 이름은 군대와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 불꽃놀이를 포기 못한 성종의 핑계. 성종, 그죠? 네, 성종 왕께서, 임금께서 불꽃놀이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해마다 10월이면 열리는 불꽃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 한강 인근으로 몰려든다. 그렇죠. 뭐, 그냥 차는 거의 뭐 통제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도 엄청 모여있는데, 그죠? 그래서, 불꽃놀이를 보면서 잠시나마 현실 세계를 떠나서 신비로운 동화 속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불꽃놀이가. 그래서 불꽃놀이를 말할 때 관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하네요. 관화. 불꽃을 본다 뭐 이런 뜻이겠죠. 불꽃을 바라본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화희, 불꽃놀이, 그래서 화희 뭐 이런 거. 또 관방포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의 불꽃놀이는 그저 바라보면서 즐기는 현대 불꽃놀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조선 전기에 행해진 불꽃놀이는 군무를 익히기 위해서 또는 연말에 애군을 쫓기 위해서 행했던 개동, 나래 등의 행사와 함께 베풀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노는 그러한 것보다 군대의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걸 익히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화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리와 강렬한 불꽃의 힘으로 나쁜 기운을 떠쳐버리고자 함이었다. 이거는 그거죠. 중국에서는 그 춘제 때, 설날 때 중국에서는 폭죽 터뜨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애군을 쫓아버린다는 뜻인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조선시대의 불꽃놀이 풍경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문인 중 몇몇은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불꽃놀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하네요. 조선 초기 학자 성현은 1439년에서 저희가 굉장히 진짜 조선 초기 학자네요. 용제총화에서 불꽃놀이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거 볼까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두꺼운 종이로 포통을 겹으로 싸고 그 속에 석류황, 반묘, 유회 등을 넣어서 단단히 맞고 이를 다진다. 포통이라는 거는 그거죠. 포의 그통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포신 같은 거죠. 이렇게 예. 몸통 그죠. 포에 그래서 단단히 맞고 다진다. 그 끝에 불을 붙이면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나고 불이 번쩍하면서 통과하면 종이가 모두 터지는데 소리가 천지를 흔든다. 시작할 때 수많은 불화살을 동원산에 묻어놓아서 불을 붙이면 수많은 화살이 하늘로 튀어오른다. 터질 때마다 소리가 나고 그 모양은 마치 유성과 같아서 온 하늘이 환하다. 밤에 했나 보죠? 되게 장관이었겠는데요. 벌써 이그 묘사 자체가. 그다음에 성현과 동시대 학자인 서거정 또한 당시 궁궐에서 보았던 불꽃놀이의 감흥을 시로써 생생하게 담아냈다. 네, 좋은 밤 어원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노라니 온갖 놀이 다 바쳐라. 기세도 웅장하구려. 때로는 포도가 달리는 형상을 짓기도 하며 그 포도가 달리는, 그죠? 이렇게 해서, 불꽃 송이들이 이렇게 팍 맺히는 그런 모습을, 그죠? 포도가 달리는 형상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긴 밤을 온통 빨간 철쭉꽃 밭으로 만드느라, 붉게 떠오른 신기루 때는 보일락 말락하고, 번깃불은 천지 사이를 빨갛게 휑행할지, 자리 가득한 오랑캐들이 모두 경악하여라. 오랑캐랑 같이 봤나 보죠? 태평 성대의 위령을 진작 보지 못했음일세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외국 사신을 위한 행사로서 종종 불꽃놀이를 행하였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오랑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 사신들의 반응은 정종에서 세조 때 실록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구국은 지금 오키나와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중국 등
주변국 사신들에게 불꽃놀이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화약과 관련된 조선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화약 선진국이었잖아요, 한때는. 응? 최무선 뭐 이런 걸 비롯해서죠. 그래서 국가의 위엄을 나타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은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의 보유로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불꽃놀이는 군기감이라고 하는 군기감, 벌써 딱 보면은 군대의 그 무기를 감독하는 것 이런 걸알수 있죠. 그래서 중종 연간에 완성된 신증 동국 여지승람의 기록에 최혜산이 군기감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화약이 겨우 6근 사냥뿐이었으나 지금은 6,980근, 야, 1,000배가 늘었나, 1,000배근, 1,000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태조 초기에 군기감에 비축돼 있던 화약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혜산이라는 분이 이게 그건가 봐요, 그죠? 이분이 여러 가지 그 군대에서 화약 제조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다고 하네요. 화약 제조 전문 장인. 그래서 근데 그 고려말 화약 제조법을 찾아낸 최무선의 아들이래요. 야, 역시 이게 다 그게 다그 노하우가 다 전수되고 그런 게 있나 보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 초기 화약과 화포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최혜산은 군기감에서 불꽃놀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태종 11년 기록을 보면은 최혜산이 불꽃놀이도 완전히 담당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에 우리나라가 뭐 국방부에서 불꽃놀이를 담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해서 최혜산이 제야에 불꽃놀이를 할때 자신이 몸소 살피지 아니하여 군중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죄가 창 100대에 해당했으나 명하에서 최하산을 용서하고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최하산이 좀 약간 여기도 근무 태만을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여러 국왕들이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종이 불꽃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돼 있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화약 제조 기술력과 화약의 양이 충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확보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성종 8년에 12월에 화약장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자 불꽃놀이 하다 죽었나요? 그래서 신하들과 불꽃놀이의 중지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대사헌, 지금을 보시면 뭐 국정감사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계손이 후원, 그 뒤뜰에서 이루어지는 관환은 곧 희환, 놀이하는 일이니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계손은 이거, 아, 불꽃놀이 이거 노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하물며 지금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은 큰 변개이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그러니까 또 성종은? 성종은 그러죠? 성종은, 솔직히 불꽃놀이 즐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후궁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딱, 가오 잡으면서 이렇게 불꽃을 하면 또 거기서 술한잔딱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거 내 간지나는 놀이 내가 즐기는데 니들이 뭐라고 그래 이러면은 신하들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종은 이것은 군무에 관계되는 일인데 놀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만약에 놀이를 하려고 한다면 어찌 다른 놀이가 없어서 꼭 화의를 하려고 하겠는가? 다 군대에 관한 일이다. 너희들 닥치고 그냥 이거 그냥 하게 냅둬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정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이 죽어서일 뿐이다. 이것을 놀이라고 지적해서 정지하도록 청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이계손이 아뢰기를 화산 때는 적을 막는 기구가 아닌데 어찌 꼭 급급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계손이 그러니까 화산대라고 하는 그 화약을 쏘아 올린 장치 같은 거겠죠? 야, 이거는 뭐 군대 무기도 아닌데 뭐가 급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왕은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그죠? 미움 좀 받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신하들은 불꽃놀이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놀이에 가까워서 폐지하자고 하였지만 성종은 불꽃놀이가 군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인 12월 30일에 불꽃놀이를 했다는 기록들도 있고, 그죠? 한참 추울 때도 그냥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종 21년, 신하들이 또다시 불꽃놀이가 유희에 가까운 소모적인 일이다. 그래서 중지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때도 성종은 이제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대와 나라의 중한 일이자 두 대비를 위해서, 자신의 부인들을 위해서 사기를 쫓기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들어서 불꽃놀이를 강행했다. 그다음에 뭐 22년, 24년에도 불꽃놀이 중지를 건의했지만 성종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약이 비교적 많이 소모되는 대규모 불꽃놀이는 조선 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 그다음에 성승대 정점을 이루고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후 중종 명종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경회로 행사 등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지만 이후의 기록에서 더 이상 불꽃놀이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돼 있을까. 후기나 중기 후기로 이후는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불꽃놀이는 대량의 화학 소모 때문에 종종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 점차 성리학적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감에 따라서 잡기를 쫓기 위해서 행해졌던 나래나 불꽃놀이 등의 행사는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유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뭐라고 했지? 이러한 것들 괴력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떤 귀신을 뭐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죠?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쫓아내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종 때 불꽃놀이 제일 좋아했다는 걸알수 있죠.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꽃놀이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참 뜻깊은 기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역시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직 우리 조상의 어떤 그런 풍습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